안녕하세요. 상코라나입니다. 오늘은 삼마늘 따다가 삼마늘 김치를 담아보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삼마늘 잎은 꼭지부터 이파리까지 한장 한장 깨끗이 씻어가지고 채반에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뺀 삼마늘 잎을 가지런히 놓고요. 뿌리 부분부터 액젓을 넣어주는데요. 보통은 멸치 액젓이 감칠맛이 더 나기는 하지만 저는 까나리 액젓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삼마늘 잎을 뿌리 부분부터 부어가면서 절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 이파리는 자연히 간이 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재워 주시면 돼요. 다시마, 멸치, 새우 등을 넣어서 육수 만들어 줍니다. 찹쌀풀은 되지 않고 묽게 만들어 주세요. 삼마늘 잎은 마늘 향이 많이 나니까요. 오늘은 마늘하고 생강은 넣지 않고요. 단맛이 나는 양파와 또 시원한 맛을 낼 수 있는 새우젓, 그리고 단맛을 또 가미시켜 줄 수 있는 매실청을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 줄게요. 양파, 새우젓, 매실청을 넣어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셨잖아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물깨순, 찹쌀풀, 그리고 아까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새우 넣어서 육수 만들어준 육수를 여기다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삼마늘은 아까 액젓에 절였잖아요. 이건 2시간 정도 절이시면 되고요. 다 절이신 다음에는 삼마늘을 건져내시고 그 밑에 보면은 액젓이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액젓만 따라서 팔팔 끓여주신 다음에 골고루 섞어놓은 양념에다가 다시 섞어서 양념을 완성시켜줍니다. 양념에 절여둔 삼마늘을 이렇게 한 뭉치로 손에 잡을 수 있게끔만 놓은 다음에 이파리를 하나씩 펴가면서 골고루 발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왜 선생님하고 똑같이 음식을 만드는데 왜 맛이 다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음식에 물론 정성이 들어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모든 거는 이 신선한 재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양념도요.
고춧가루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져요. 그냥 아무런 고춧가루가 아니고 전 직접 재배를 해서 이걸 태양에 말려서 닦아서 갈아서 굉장히 정성을 들였고요. 매실청 같은 경우에도 태풍을 맞은 매실로 청을 담궜고요. 그 청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1, 2년 묵혔다가 그 청을 쓴답니다. 효소지요. 그만큼 또 정성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음식 맛이 좀 다르기도 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또 재료가 좋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행복하냐 또 행복하지 않느냐, 마음이 불편하냐 또 불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음식 맛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할 때 웬만하면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음식을 하는 편이랍니다. 오늘은 산마늘을 뜯어다가 산마늘 김치를 담아보았는데요. 매번 장아찌를 담아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춧가루 묻혀서 김치를 담아보시면 어떠세요? 오늘 김치 만드는 방법을 보니까 참 쉽고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셔요. 산마늘 김치는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치통에 차곡차곡 넣어서 한 2-3일, 요즘은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 2-3일 걸렸고요. 날씨마다 그 삭히는 방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거를 삭혀서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정말 맛이 너무 좋답니다. 산마늘 김치 완성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